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국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좀 수혜가 예상된다는데요. 좀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그 남모르게 웃고 있다라는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러시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LNG 강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유럽을 비롯한 이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그 LNG 의존도를 좀 줄여보겠다라고 나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독일이 카타르로부터 이 LNG 수입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역시요, 올해 말까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이 가스가 있는데 그 가스를 3분의 1로 확 줄이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EU가 그 에너지의 한 6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될게 천연가스의 경우에는요, 이 수송할 수 있는 부분이 두 부분인데 첫 번째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파이프라인으로 60%의 가스가 이제 운송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배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륙으로 뭐 많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LNG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20%밖에 차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파이프라인, 대륙 쪽이 아니라 LNG 선으로 운송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 스트림 프로젝트 2라고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취소되는 등 살짝만 말만 드리면 뭐 독일과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이 그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취소 소식도 나오는 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신조선에 대한 경쟁도 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LNG 몸값, 그러니까 선박 가격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운송량에 따라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과 비교해서 그 가격이 17%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을 텐데, 이게 조선업종 특성상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가격에 전가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도 오를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 조선가 움직임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 K조선 수주 랠리 소식 지난해부터 계속 전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현황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선박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수주의 규모도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주의 수주 전성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 조선업계 1분기 수주액이 170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1분기만 20조 원이거든요. 네. 20조 지금 수주 행진을 보이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 3사 하면은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거를 이제 빅조선3라고 하는데, 1분기만 보더라도 연간 수주 목표에 벌써 36%를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LNG선은 이게 효자 품목이거든요. 고부가 가치, 마진이 꽤 큽니다. 근데 작년에만 전 세계 LNG 발주를 한국조선 3사가 거의 87% 했으니까 싹쓸이했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근데 올해는 덩치 큰 수주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빅3가 전 세계 LNG 수주를 나눠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주 목표치 증권사들을 좀 보면은 작년 초에 세웠던 목표보다 조금 높은 수주의 규모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올해 건조량이 늘고 내년 내후년도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좀 가장 큰 기대가 카타르 발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카타르에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27년까지, 그러니까 한 6년간 될것 같습니다. 100척이 넘는 LNG 발주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초대형 LNG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은 국내 3사가 좀 유일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많이 확보한 상태이고, 또 이미 카타르에 국영 석유 회사가 있는데 이쪽에서 우리나라 조선 3사와 100척이 넘는 LNG 운반선 건조 슬롯 계약을 체결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슬롯 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이새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 도크, 그러니까 건조 공간을 미리 선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수주 가능성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IMO 재료라고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규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있을 때마다 이 재료가 있을 때보다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결과적으로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꽤또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 요소가 조금 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지금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조선 섹터의 주요 종목들 보면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의 방향이 있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들이 좀 더 엇갈리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 대목에서 리스크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뭐 예전부터 그 조선 후판값 얘기가 또 계속 있었고요. 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있겠죠. 네. 후판값 인상부터 말씀해 주시니까 그거부터 좀 풀고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이 속되는 그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 조선업체는 사실 파는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품 가격의 인상, 전가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 조선업체가 충당금 설정을 꽤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후판값이 급등할 것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빅백스라고 그런 부분을 일단 좀 설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당장 이 자본 확충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스크는 러시아 금융 제재 이슈에 따라서 대금 결제 부분 좀 우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시장 전문가들은 결론적으로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결제 문제가 있더라도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은 일정 부분 답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러시아에서 배를 주문받는 배경을 보면은 아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가스를 구매하고 배를 이제 만들어주고 그런 또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가스 구입 비용에서 상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더 관계가 틀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선수금을 미리 받은 게 한 2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공정률이 20%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작년에 조선 빅3가 일제히 대규모 적자 그 흐름을 좀 실적에서 보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저가 수주됐던 물량, 그러니까 2, 3년치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작년보다 올해 건조하는 배, 이게 가격이 훨씬 비싸진 그런 경우입니다. 게다가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는 그래서 작년 실적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다소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런 리스크, 그래도 우려만큼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조선사들 사실 그동안 굉장히 적자 늪에 빠져 있었던 기업들이었고, 또 그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주 랠리가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도 시간도 걸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조선 업체의 특징이긴 한데요. 다행히도 올해 같은 흐름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올해 건조량이 늡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적자가 좀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조선사, 좀 빠른 업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르면 4분기 영업 흑자 전환 이런 부분도 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영업 턴 어라운드 이익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대체적으로 연간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흑자 전환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4분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빅베스 대손 충당금 이런 부분에서 좀 털고 간 시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을 앞으로 보시겠지만 점차적으로 이 손실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4월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4월이 특히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해양 플랜트 발주 기업들이 대부분 유럽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인데, 여기에서 1분기 실적을 발표함과 동시에 연간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4월인데, 여기에서 잘 터지면 또 앞으로 실적 전망치 눈높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호실적을 이끌 재료들이 다수 나올 수 있을지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끝으로 조선주 투자 전략 좀 살펴봐야겠는데, 오늘 시장 보니까 또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뜨거운 또 상승 분위기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물 들어올 때 좀 노젓자, 장기적으로 수혜 기대감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 조선 업체는 실적이 개선될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실적 시즌도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중론이었고요.
그리고 4월 변곡점을 잘 넘기면 어쩌면 조선주 대세 상승 전환의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조선 해양에 대한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어서 좀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중간 지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 조선 해양의 그 자회사들이 대부분 상장을 했거나 아니면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자회사들이 다 상장을 한 상황이고요. 현대삼호중공업은 상장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대중공업 중공업이 상장을 하면서 이게 한국조선해양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상장이 되면서 훨씬 모회사보다 시총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건 마치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관계와도 좀 약간 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연내 상장 스케줄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분할 상장에 대한 차기 정부의 눈치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시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매력은 저평가에 있다. 라고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조선주 외에도 그 LNG에 그 본행제를 제조하는 업체나 그 선박의 엔진을 제조하는 업체도 예, 매력이 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좀 꼼꼼히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니쇼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